프로님 이제 커피 드실 타이밍입니다. 아, 아까 예. 드셔야 될 커피가 아니라 지금 운조 커피 한 잔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아침에 즐기는 커피 하루를 기분 좋게 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취향에 따라서 약간 좀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요, 요 드립백 하나, 운주 커피 드립백 하나로 두 잔까지도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가격이? 뭐 몇백 원 수준에서 두 잔이면 요즘 커피숍에서 뭐 한 3, 4천원씩 받는데. 아니, 정프로가 그 저 토요일 날 매주 나와서 드립 그 해주면서 이렇게 네. 커피 서빙을 하더니 굉장히 그 애착을 또 커피에 네. 네. 아니, 커피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눈빛을 저는 잊질 못합니다. 예, 네, 어떤 그 이게 성경 말씀에 들인다. 어떤 학교 아 배제학당이라고 배제학당. 네. 예, 네? 그 교훈이 뭔 줄 알아요? 뭐요? 배제 고등학교 교훈이 어떻게 알아 제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런 게 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네. 그래서 이렇게 서빙을 해봐야 된다니까.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남을 이렇게 서브 해봐야 돼요. 네네. 그 자세가 달라지잖아. 아, 제가 많이 제 타드렸습니다. 드립 커피.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도 운철 커피와 함께. 왜 이렇게 애드립을 쳤냐면요. 곽두회 부장이 조금 늦게 왔거든요. 네. 들어 앉아 계시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 조금 신경화하는 느낌들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많이 올랐죠. 오르긴 많이 올랐지.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뭐 문제 해결은 거의 다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에서 관세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은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합의는 했는데 관세는 안 내린다.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건. 야, 1차 그 대선 때 전까지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관세 더 이상 안 내리고 근데 합의는 됐고. 도대체 미국은 잃은 게 콩은 사야 되고. 네, 콩은 사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 열받았으면 후시딘 편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영 네, 언론. 예. 네. 우리가 이제 사줄 건데 네. 가격이 적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콩. 네. 농산물을 사주긴 사줄 건데 비싸게 안 사. 그러니까 이젠 그것까지 겁을 내는 거죠. 바가지 씌울까 봐. 그 다섯 개 값으로 10개 아니 10개 값으로 다섯 개 파는 거죠. 에이, 그래도 국제 대두 값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 그 사람 좀 말세게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후시딘이. 근데 후시딘 편집장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아, 이번엔 진짜 어려웠구나 중국이 뭐 이런 걸 다시 엿볼 수 있는 네. 재미난 논평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이제 그 미국에 전해지면서 네. 미국도 올라가던 최고치를 찍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네. 장을 마감했는데 다 내려온 건 아니고 엇갈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다운은 지켰대요. 예, 다운은 올랐고 특별히 이제 은행주들도 엇갈렸는데요. 네. 은행주들 중에서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 오히려 상당히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죠. 예, 예. 그 뭐 제재 때문에 수익도 로스를 했더라고요. 예, 제재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서 네. 떨어졌고 나머지 다른 은행업들은 상당히 올랐고요. 예. 지금 뭐 그 실제로 한국 이게 오늘 뭐 일본 시장도 한번 살짝 살펴봤어요. 일본이요? 예, 일본의 대기업들 어떤가 소프트뱅크라든가 소니라든가 이런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양호하더라 하더라. 일본조차도. 네. 그래서 그 오늘 소니하고 한번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드릴까 했었는데 이게 뭐 안 떠져가지고 못. 요즘 소니가 뭐 또 자동차 한다고 막. 네, 자동차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CES에서. 네. 어? 소니가 또 꿈틀꿈틀해요. 예, CES에서 이번에 가장 그 언론 언급이 많이 됐던 게 이제 AI 얘기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역시나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대잔치였는데 네. 요즘 자동차 대잔치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분위기가 최근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읽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세로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베를린에 공장을 짓는데.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유치한 거에 대해서 공장을 유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받으면서 들어간 게 아닌가 테슬라가 예, 예, 싶습니다. 중국에 네네 그래서 야 작년 연초에 그 약간 트러블 났을 때만 해도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공매도 네. 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을라 그런다는데 물량이 없어서
공매도래요. 네. 공매도. 옛날 셀트리온 올라갈 때 그 생각난데. 네, 네. 그럴 것 같아. 셀트리온도 망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뭐 주가 조작이고 막 그런 얘기하다가 네. 한번 스키즈 당하니까 뭐 박살나가지고. 네. 근데 네.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뭐라 그럴까요? 램프업이 되었다 그럴까요? 저 네. 공장이 그 유례 없이 빠른 속도에 한 18개월 만에 생산을 해버리고 네.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다들 놀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때 막 그 임원들 다 빠져 나가고 이럴 때 이거 진짜 망하는 거다 이랬었는데. 아, 마리아나 피우고 뭐 또 네. 유튜브 하고 그래가지고 더 그랬지.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환골탈태한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가장 큰 강세를 보여줬던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가 그 베를린에 공장을 세웠다는 거죠? 예, 공장을 세우겠다고. 네. 아, 세우겠다고. 네, 네, 네. 아, 그 상징적이 있네. 자동차에 어떻게 네. 보면 원조잖아, 베를린. 아, 그걸 노린 거예요. 네? 그걸 노린 벤츠, 포르쉐 뭐 BMW 다 네. 뭐 베를린인지 독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인데. 그 놀라운 게 중국에 공장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인 고용이 없답니다. 응? 중국인 고용이 없대요. 그럼요. 아, 테슬라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네, 네. 중국에 거기에는 중국인 네.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중국에 공장이 그럼 왜 있어요?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직원은 다 네, 중국인이 없답니다. 이거 사실인지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뭐 조금 있겠지 그래도. 그렇겠죠. 네. 네. 하여튼 뭐 그 거래도 많고 지금 그쪽에서 오늘도 올랐어요 테슬라는 그러면서 네.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조금 과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겁은 나는 정도입니다 미국 근데 이제 또 겁이 나는 거는 미국 시장이 만약 여기서 많이 갔다고 해서 좀 쉬게 되면 이제 막 올라야 하는 오르려고 이제 100m 그 달리기 하기 전에 발 털고 손 털고 이러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발 올려놓고 뛸까 하는 한국 시장 어떻게 될까 하는 좀 고민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빠지는 건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 중국 시장이 버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 붙겠지. 네, 작년 12월 달에도 미국 시장 폭락 20% 단기에 한 달 만에 폭락.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2018년 12월에 네. 폭락할 때도 한국 시장 뭐 거의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 그 상대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사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안화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쯤 되면 멈출 수도 있어요. 6.8까지 네.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6.8에서 6.7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환율. 예, 위안화 환율이 6.7이 깨지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계속 조금씩 슬금슬금 강세를 보여주고 사실 얻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안화 계속 강세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뒷면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 환율 조작 꼭 빼줄 테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겉으로 표현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위신 생각해서 그러나 위안화 강세로 해. 그럼 우리가 봐줄게. 뭐 이런 뒷단의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위안화 강세가 강하게 이루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 네. 근데 여기서도 계속 강세가 가고 이런다면 모종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또 상상을 굴려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시장은 그런 상상을 굴리면서 괜찮네 이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장의 추가적인 랠리 여부에 있어서 이번에는 중국 시장과 위안화 환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거를 차트 보여드리면서 체크를 좀 해보고 계속 관찰하자는 말씀을 네.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대표 지수인 S&P 500은 0.15%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서 3,283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우는 0.11% 상승을 했고요. 29,000에 소폭 약간 미달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나스닥은 0.24% 빠졌습니다. 9,251을 기록했고 러셀 2000은 0.4% 상승하면서 1,676을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이거는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0.04%, 0.06%, 0.08% 오르면서 정말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달러 지수 흐름들은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달러 지수는 97.39로 어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반면 유로와 엔화는 약세였어요. 네. 그래서 유로는 1.1127로 소폭 약세, 엔화는
110.00으로 이것도 아주 소폭 약세예요. 네. 어쨌든 110을 뚫었다 내려왔다 뚫었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상황 이채롭고요. 원화도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1157원 56전으로 어제 54원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폭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6.8895로 뭐 어제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만 고시환율보다는 낮습니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6.882보다는 아주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 시장은 모두 강세, 즉 금리가 약 떨어졌는데요. 10년물은 3.5bp가 떨어졌고 2년물은 1.6bp, 30년물은 3.5bp 떨어졌고 3개월물만 0.5bp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물은 1.813%로 지금 1.8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당분간 계속 이렇게 놀 것 같죠. 1.8대에서 1.8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좀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값은 이제 소폭 떨어져서 1,546.90.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져요. 네. 예, 올라간 폭에 비하면 0.24% 떨어졌는데 네. 1,500 초반 1,504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잘 안 떨어진다는 거 특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WTI는 58.13달러로 강보합 네. 그리고 구리값은 0.29% 올랐습니다. 네. 예, 구리값도 이제 잘 관찰하셔야 될 게 중국 네. 경제 바로미터를 항상 우리가 구리값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중국 위안화가 중요하다면 구리값도 이제부터는 중요하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이는 0.28% 떨어졌고 보베스판 0.26%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2%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도 1.78%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애플은 1.3% 떨어졌고 아마존 1.16% 떨어졌고 기술주들 거의 대부분 떨어진 가운데 테슬라만 2.49%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니도 2.46% 올랐습니다. 소니가 삼성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미지 센서에서는 그 소니가 1등이고 삼성 네 삼성이 네. 2등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그 비메모리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두 개로 갈라서 보셔야 돼요. 비메모리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사이즈가 큰 것은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사업. 네.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이에요. CPU는 이제 거의 포기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이런 이미지 센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소니가 이거 잘하던 분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소니가 압도적인 1등인데 그래서 삼성이 이것도 따라잡고자 하는 게 비메모리 사업의 그 삼성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갤럭시 S11으로 11 맞나? 10까지 나왔었죠. 네. 11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20으로 나옵니다. 20? 네. 20이 뭐예요? 갤럭시 S20. 아, 20? 네, 20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센서, 이미지 센서를 좀 크게 박아요. 그러니까 S10에서 S20로 간다고요? 20로. 왜? 우리는 좀 다르다. 이걸 드디어 잠망경 카메라가 쓰입니다. 원래 그 100만 원 넘어가면 호가가 예를 들어서 5천 원씩 움직이나 뭐 그러잖아. 아, 맞아요. 그 100만 원을 넘어가요. 이번에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아니, 100만 원 삼성전자 주가도 있잖아. 네. 저도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10만 원 갑자기 10에서 20으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30, 40, 50, 60, 90 가면은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지? 100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긴 11, 12, 13도 좀 그렇잖아. 그런가요? 네. 1, 2, 3, 4, 5, 6, 10까지는 모르지만. 아 그런가 좀 없어 보이나? 네. 이미지가 그럼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87도 나오고 뭐 그러나? 이럴 거 아니야? 87. 그렇죠. 아니 S87. 네. 좀 그렇지 않냐? 2020년이라 S20으로. 그렇죠. 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건데 특징은 카메라. 카메라를 정말 많이 달았습니다. 많이 달았어요? 예, TOF 카메라 뭐 다섯 개 달아요 또 이번에. 광학 10배줌 같아요. 광학 10배줌에 최대 100배줌. 광학 10배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번에 1억만 화소예요. 1억만 화소고 그래서 네. 제가 잠망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망경. 네. 5배일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10배예요. 이렇게 꺾어져요. 그 카메라가 그 잠망경식으로 예. 아, 그 물리적으로 어쨌든 이게 일자로 필요하니까. 하는 일자로는 안 되니까
일자로 안 돼요. 그 광학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기럭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께에서 커버리지가 안 되니까 꺾었어요. 니은자로. 그러니까 옆으로 갔다 위로 올라오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큽니다. 카메라 판이. 카메라 판이? 촌스러울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커요. 카메라도 많이 박아놨고. 그래서 아, 인덕션보다 더 큽니까? 훨씬 큽니다. 촌스럽고. 네. 이걸 어쩌려고 이랬나. 근데 카메라 성능은 역대 가장 뛰어난 1억만 화소로 이제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미지 센서 칩을 좀 큰 거를 박아요. 네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카메라에 어쨌든 거의 목숨 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그거는 저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중에 보는 거 아니면 찍는 거거든요. 제일 큰 두 개가. 네, 그렇죠. 뭐 전화 문자 이런 건 뭐 의미 없고 보는지 아니면 찍든지. 근데 카메라에 그만큼 뭔가를 한다는 거는 중국 애들이 그걸 잘 해서 시장을 선점을 한 거죠. 중국 애들은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 중국 애들은 카메라가 없었다. 디카가 없었다. 디카가 없었어요. 아~ 필름 카메라도 없었고 디카도 없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성공을 했던 게 중국 카메라. 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셋이죠. 오히려 저기 올드 스쿨 그 카메라들 있잖아. 올드 스쿨이 뭐예요? 뭐 옛날 거 뭐라 그러지 그 DSLR. 아니 그것도 있고. 아 진짜 옛날 거. 네. 그런 것도 들고 다니는 게 필름 카메라 비슷한 거. 엣지도 있더라고. 예? 그런 거. 일부러. 그 필름 사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인화할 때 인화할 때 없을 텐데. 저도 갖고 있지만 인화할 때가 거의 없을 텐데. 네. 아. 어쨌든 뭐 기술적인 변화는 그런 지금 변화가 생겨서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될지. 예. 뭐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네네. 그리고 아 맞아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봐야죠. 아 맞죠. 그 지표들은 소폭 약세였는데요. 네. 노동부 12월 CPI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저기 소비자 물가지수, 예, 소비자 물가지수 0.2% 올랐는데 11월은 0.3%였고 예상도 0.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덜 올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떼고 근원 소비자 그 CPI는 12월보다 0.1% 올랐습니다. 예상은 0.2%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지표가 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논평가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디지? 어느 은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0년에 그 미중 무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많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서 금리를 세 번이나 내릴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었어요. UBS인가? 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미국이 그럴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UBS가 전망을 했다고요. 네네. 그 무슨 뜬금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UBS처럼 돈 많이 받고 대단한 애들이 모인 집단도 엉뚱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제가 하나 오늘 아침에 했던 네.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봐야 될 뉴스 중에 UBS 컷 아시아 마켓. 그러니까 UBS가 아시아 시장에서 사람을 자른다 이 뉴스가 떴네요. 맨날 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봉도 많이 하고 그렇게 대단한 회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땐 세 번을 금리를 냈나? 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USB 맞아요?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USB 아니 USB? USB. 네. 아, 맞은 맞는 것 같습니다. USB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맞으면 정말 얘들 어떻게 알았냐? 전혀 안 그렇게 보였는데 대단하다.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되게 그 제가 1년 동안 저 연준을 지켜본 바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총재들 중에서는 현재 그 뉴욕 연은 천재입니다. 월가의 나쁜 형태를 초래하는 문화적 부분은 여전히 문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려보면 연준은 그 단기 시장에서 즉 레포 시장에서의 조절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금리는 안 올리겠다고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그래서 어떤 다른 그 다른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약 한 3분의 1 확률로 뭐 나타났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때나 여전히 경기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엇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도 한국의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쯤 되니까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라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섞여 있을 것이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빡 그 2200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죠? 거꾸로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박스 전략으로. 네. 예. 그러나 그 한국의 주요 계속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게 근본적인 변화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뭐 부정적으로도 보고 온갖 뉴스에 따라서 내 마음은 출렁출렁 합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투자자의 마음도 갈대처럼 움직이는데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개별 투자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전체 총합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 즉 그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총 그 이익 규모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이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면 위쪽에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이게 아래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럼 지금 과연 어떤 국면이 열리느냐. 일단 반도체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핸드셋은 작년에 좋아졌는데 유지할 것 같다. 핸드셋? 예, 네, 휴대폰. 휴대폰은 작년에 좋아졌고 올해 유지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보시고 5G는 어떻게? 5G는 작년에는 한국에서 끌어줬지만 올해부터는 네. 중국 미국. 일본과 미국 여기서 끌어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꺾인 이유가 미국이 하반기로 또 미뤄졌어요. 근데 하반기에서 더 이상 미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5G 관련해서는 계속 스트리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그 저기 삼성 아까 갤럭시 S22 256기가 달고 나오거든요. 근데 외장 슬롯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장 슬롯까지 해서 1테라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천만 화소고 그렇다면 그 화질 천만? 예 그리고 동영상도 굉장히 그 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커져요. 휴대폰 쪽에서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파일의 사이즈가. 아니 뭐가 네. 천만 화소라는 거예요? 아, 1억 화소 죄송해요. 1억 화소로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찍을 때마다 하여튼 용량 그렇죠.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 동영상도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업스트리밍 할 때도 양이 커지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 모든 데이터의 양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제 생각에서는 올해 나올 아이폰이 과연 몇 네. 기가를 달고 나오는지도 굉장히 관심 네. 사항입니다. 아. 올해는 256 기본이고요. 예. 네. 네, 그다음에 512랑 1테라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5G가 되면 1테라 나와야 될 나와야죠. 나와야 될 것 같죠. 네. 뭐 기본이죠, 그건. 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올해 초에 반도체 가격은 좋으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강세 시황간 약세 시황간에 그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론에도 느꼈지만 여러 가지 강세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약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아니 미국 시장이 꺾이는데 어떻게 한국 시장이 되냐. 네. 이게 전형적인 약세 네. 시황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논리거든요. 네. 11년 오르고 4배가 오른 주식이 어떻게 더 가냐. 이게 꺾였는데 한국 주식이 싸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이런 형태의 역 디커플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네. 이런 논리가 이제 약세 시황간에 가장 큰 근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에 투자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미국 시장을 더 많이 보시지 말고 중국 시장을 좀 더 많이 보시라. 정말 중국 시장이 미국 약세 전환할 때 정말 같이 약세 전환하고 더 약세 전환하면 우리 희망 없어요. 사실. 근데 중국 시장이 버티거나 미국과 중국의 시장 주시장이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의 약세 전환을 쉽게 네.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